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남편분들에게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곰 같은 아내입니까? 여우 같은 아내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아내분들께서는 자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곰일까? 여우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뭐 곰도 아니고 여우도 아닌, 뭐 너구리 비스무리하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너구리까지 포함시키면 주제가 산만해지니까 오늘은 곰과 여우 두 유형에만 집중해 보자고요. 나는 쪽지리. 당신은 온갖 동물이 다 있지. 오늘은 남편들이 좋아하는 그 여우 같은 아내는 어떤 아내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친구분들께 공유로 야 한번 봐봐라 추천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곰 같은 아내보다 여우 같은 아내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럼 미혼인 남자들은 실제로 여우 같은 아내가 될 그런 잠재력을 보이는 여자분들을 신부감으로 좋아할까요?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 아내가 여우같이 굴더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찾을 때부터 나는 여우 같은 여자가 좋으니까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 결혼정보회사 부설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왜 남자들이 여우 같은 아내를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대에서 40대 미혼 남성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설문 결과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남자가 여우 같은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 6위, 7.4%를 차지했습니다. 뭐 남자라면 이유 없이 당연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응답자의 심리를 보자면, 야, 그 당연한 걸 그걸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얘기겠죠. 5위는 10.5%, 곰 같은 아내는 둔하고 미련한 이미지라 싫다. 그러니 여우 같은 아내가 훨씬 낫다, 이런 겁니다. 4위, 11.1%를 차지했어요. 지혜로울 것 같아서 좋다. 3위, 15.4%를 차지했습니다. 애교가 많아서 좋다. 2위, 22.2%, 대화가 잘 통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좋다. 남자가 여우 같은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 대망의 1위. 응답자의 28.4%가 답한 눈치 빠르고 센스 있을 것 같아서 좋다였습니다. 이게 팍! 빨리 잘 파악한다, 뭐 이런 거겠죠. 결혼 생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혼 남성들이 여우 같은 아내에 대한 로망을 갖고 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앞뒤 경험 없이 그냥 마음속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로망이지만, 아내분들이 주목하실 것은 수미의 남곡과 같은 아내의 유형을 남편들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뭐다 같은 수컷이니까요. 본격적으로 남편들이 좋아하는 여우 같은 아내는 어떤 유형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반대로 곰 같은 아내는 과연 어떤 아내인지부터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주로 맑게 못 알아듣고 눈치 없어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쓰이죠. 아이, 저 미련 곰탱이 같이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곰 같은 아내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많이 틀려집니다. 곰 같은 아내는 한마디로 헌신적인 아내,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의 의견을 따르며 묵묵히 모든 걸 내어주는 아내라 할수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는 게 잔머리 굴리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드러내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쭉말 없는 아내인 거죠. 그러니 다른 말로 하자면 곰 같은 아내는 심지 굳고 헌신적인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헌신적이기만 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아, 엄마는 왜 그러고 살아? 뭐 이러죠. 아주 속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도 헌신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에서도 경험해 보셨지 모르지만,
이래도 저래도 착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싫어서 뭐 자신이 좀 희생하더라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참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느냐? 안 그렇거든요. 되레 더 업신여기고 이 사람은 밟아도 된다고 찍소리 못하니까 그냥 밟아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응?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따질 땐 따지고 응? 싫은 소리도 하고 이래야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간관계니까요. 자, 이제 결혼 생활을 아주 충분히 지겹도록 경험한 남편들이 좋아하는 여우 같은 아내가 되어주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과연 여우 같은 여자인지, 여우 같은 아내의 참모습을 얘기해 보자고요. 남편들이 원하는 여우 같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말을 예쁘게 하는 아내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이 목소리를 뭐 예쁘게, 뭐 교태 있게, 아양 떨듯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짢을 수 있는, 화를 졸라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남편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아내인 겁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평일날 외식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늦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아, 사람 늦으면 화나잖아요. 아, 이 사람 또 늦네 생각하며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허겁지겁 뛰어오는 남편이 미안해 미안 여보 미안 미안 하는데도 거기다 대고 아유 당신은 외식하자고 먼저 해놓고서 꼭 늦더라? 아니 이럴 거면 다른 날로 잡던지 응? 이게 뭐야 사람 기분 확 잡치게 아유 당신하고 뭘 먹겠다고 약속한 내가 바보지 나 다시 약속 안 해 아유 이런 얘기 들으면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 씨발 정 떨어져 이걸 확 씨발 진짜 확 남편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 딴에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이 많으니 좀 늦게 왔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화를 예 씨발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여우 같은 아내라면 남편이 약속에 늦어서 속상해도 이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남편 머쓱하지 않게 오랜만에 함께하는 그 외식 분위기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 회사 일이 바쁜데도 아내를 위해 짬을 내준 남편에게 고마움이 전해지도록 표현할 겁니다. 지혜로운 아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순간순간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바로 지혜로운 아내인 겁니다. 남편들이 원하는 여우 같은 아내, 두 번째는 두 얼굴을 가진 아내입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다면 남편 보약살 돈으로 예쁜 옷이나 사입어라. 한 마리 수컷일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심리를 잘 읽어서 그의 관심이 달아나지 않고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사라잡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지금 보약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밤에 힘이 없는 이유가 기력이 빠져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는 아닌지 아내분들은 잘 간파해 보셔야 해요. 남편의 힘의 원천은 아내의 매력이거든. 지난 영상 두 얼굴을 가진 아내를 보시고 정자 한 분께서 댓글을 내셨는데 자신은 남편을 쥐락펴락하고 싶지 않다. 남편을 존경하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존경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큰 행운이죠. 행복이고요. 하지만 제 영상의 기본 취지를 오해하신 겁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남편에게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아내가 되시라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부부관계란 이성으로서 두 사람이 결혼생활 내내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다 늙은 나이에 무슨 성적인 매력이 있어? 남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물씬물씬 느끼고 살거든요. 나이 든다고 이게 성적 교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걸 놓아버리면
절대 안될 일입니다. 부부 사이엔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사라지면 결혼 생활은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은 지난 영상 두 얼굴을 가진 아내 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남편들이 원하는 여우 같은 아내, 세 번째는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고래가 춤추는 게 아니라 남편이 춤을 추죠. 새해가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담배를 끊어보겠다, 뭐 살을 빼보겠다 하는 남편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남편분께 아내는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올해 또 헬스클럽 며칠이나 가시려고? 작년에 회비 3개월째 다 날린 거 기억하시나? 하지마, 하지마. 정하고 싶으면 그냥 동네 뛰어.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보고 끊자, 응? 끊더라도. 돌아오는 새해 아침, 남편분들의 신년 계획을 함께 화이팅을 외쳐주는 아내가 바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아내입니다. 아이, 뭐, 뻔히 그 앞이 뭐 보여도 그냥 꼭 참고 함께 신이 난듯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우 같은 아내는 그 말에서 느끼는 어감처럼 얄밉게 자신의 이로움만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읽어내고 남편의 길을 살리고 남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남편분들이 여우 같은 아내와 사는 행운을 누리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